오후부터 수도권과 영서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는 새벽에 서쪽 지역에서 그치다가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까지 전국에서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약간 강하게 부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치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최저기온 2도, 최고기온 8도로 오늘에 비해 10도 가까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모레는 다시 영하권 추위도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수요일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하지만 중후반에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비는 새벽에 서쪽 지역에서 그치다가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까지 전국에서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비는 새벽에 서쪽 지역에서 그치다가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까지 전국에서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雨は 夜明けに 西の地域でやんだが 明日の朝にはほとんど止むと思います 予想される雨の量は 明日まで 全国で 5から 20mm と多くはないでしょう 비는 새벽에 서쪽 지역에서 그치다가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까지 전국에서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